Hi kids. Hi kids. 안녕. 안녕하세요. 할머니 맛있겠지? 맛있겠지. 냄새가 어때? 맛있다. 그 튀긴 냄새. 살찌는 냄새 알죠, 할머니? 오늘 먹어볼게, 할머니. Fish and chips. Fishy. Fishy. And? And? Chips. Chips. Fishy and chips. Chips and chips. 그렇죠. 딱 보기에는 무슨 음식 같아? 뭐 같아? 난 이건 꼭 닭발 같이 생겨. 닭발? Chicken feet! 아, 뭔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Fish and chips는 썬 감자와 생선에 튀김옷을 입혀 튀겨 만든 영국 요리예요. 영국 요리? 영국 요리입니다. 어, 생선이구나. 생선이에요. 특히 대구로 많이 만들어, 대구살. 아. 우리는 왜 대구로 탕 끓여 먹잖아. 탕 끓이 먹지. 얘네는 튀김을 먹습니다. 아,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는 생선 튀김 위에나 감자 튀김 위에 소금이랑 식초 이런 걸 뿌린대.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만들었구나. 영국에서 종종 이제 완두콩, 그러니까 무쉬피즈를 이제 피쉬앤칩스랑 같이 먹는데 한국에는 정말 안 먹는 음식이어서 그렇지. 제가 완두콩을 사서 직접 껍질을 벗겨서 쿡해서 으깼어요. 근데 문제가 집에 블렌더가 없어서 손으로 으깨서 이렇게 알갱이가 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맛은 괜찮지 않을까? 레시피 그치. 그대로 했거든요. 초록색 완두콩, 그러니까. 무쉬피스, 아이올리 소스고 케첩, 레몬이랑 피쉬앤칩스랑 여기서 식초를 주는 걸 보니까 꽤나 영국스럽게 피쉬앤칩스랑 하는 데가 아닐까 싶어요. 먹어봅시다. 일단 맛있게 먹어봅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먹을 거니까 그래, 가르쳐줘. 소금, 아니 식초를 한번 뿌려보자. 할머니 그릇에다 뿌리자. 겁나는데 너무 쉬면 어떡하지? 그래, 할머니가 절여드셔. 저도 소금. 웬일로 이렇게 차분히 기다리세요, 할머니?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할머니가 이렇게 기다리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아니, 이걸 기다리는 거지. 아, 제가 아니고 생선을 기다리는 거였구나.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식초를 막 절여 먹더라고. 우리나라에선 전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맛있다. 식초 맛있다. 그래. 어때 할머니는? 괜찮아. 쉬는 거? 괜찮아? 그렇게 안 쉬어. 그죠? 식초가 그렇게 많이 쉬지 않네요. 전 원래 감자칩 중에서도 뭐 소스 앤 비네거 이런 맛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식초가 입에 맞는 것 같아. 아이올리 소스. 할머니 케첩. 짠. 그냥 이걸로 먹는 게 나. 그냥 식초랑 소금이 더 많아. 저도 그래요. 우린 역시 약간 어린애들 입맛은 아닌가 봐요, 그치? 이번에는 생선. 되게 커요, 여기가. 그러게. 되게 잘하는 데 같아. 영국에서 먹었던 거는 사실 훨씬 크긴 했어, 이거보다. 진짜 막 이만하게 나와. 영국 가서 먹어봤어? 먹어봤죠. 반년이나 살았으니까. 와, 엄청 부드러워, 할머니. 이거는 쪼개야 된다. 우와. 와. 이거 봐. 야, 여기 진짜 끝내주는 향이 보여요? 대뱃살? 이거를 식초랑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봐요. 저렇게 크게 먹다니. 깜짝 놀랐어. 살이 되게 부드럽다. 와, 이거 뭐야? 여기 엄청 잘하네요. 엄청 부드럽다. 와, 대구살 이거 뭐야? 식초가 맛있네. 할머니 이거 약간 식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아. 저는 약간 식초에 절여 먹으려고요. 다 드셨어. 자, 할머니. 다 줘, 한 개? 드셔. 다 드셔. 맛있을 줄 알았는데 튀겼으니까. 근데 이 생선 살이 진짜 예술이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엄청 부드럽네. 개운하는데? 식초에 씹어서 그런지 개운해. 이번에 할머니 무쉬피스 만들었잖아. 이거 먹어봐야지. 제 정성을 봐서. 네. 먹기 싫죠, 좀 지금? 이것만 먹고 싶죠? 아니. 고소한데. 이건 자체는 그냥 고소하고 맛있고 콩맛이거든요? 이걸 왜 생선이랑 같이 먹을까? 신기하네, 같이 먹고. 야,
신기하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지. 오 뭐야? 피시앤칩스 저 많이 먹어봤는데 루시피스랑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또 엄청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구는 많이 잡혔는데 이래 해먹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연극 신사들이라 굉장히 만족스러워 지금. 그지? 왜 만두콩이랑 먹는지 알겠다. 아, 좀 드죠. 이거 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알갱이가 남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으깨지 말고. 그 이유를 알겠어. 이게 식감이 탱글탱글한 게 그냥 이것만 먹었을 땐 되게 부드럽잖아. 근데 뭔가 채소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서 약간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먹는 것보다. 맞아. 손가락으로 잘라먹어. 감사합니다. 옆집사 양반들. 우리 할머니 잘 드시는 거 봐요. 이거 아주 현지인처럼. 난 이렇게 먹어야 먹을 것 같잖아. 생선 튀김에다 막 얹어가지고. 아니 숟가락을 언제 그거 올려갖고 먹냐 이래갖고. 할머니 솔직히 영국 할머니죠. 한국 할머니 아니죠. 야, 이 식초에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식초가 그렇게 안 치니까 좀 먹을만하다. 부담스럽지 않고 어울려. 할머니 감자칩도 더 드셔. 생선 더 드실 수 있어 하나? 더 드셔. 할머니 먹는 것만 봐도 뿌듯해요 저 지금. 이렇게 맛있게 드신다고. 아 할머니 이거 잘 드신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 그 건강에 좋으니까.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고. 이거 진짜 그런데다가 맛있어. 또 이걸 이렇게 같이 먹게끔 그러니까. 했다는 걸 참 신기하다. 현명하다. 아까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 파이키즈! 파이키즈!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저 할머니 예전에 웃긴 얘기 해줄까? 영국에 살 때 바다로 놀러를 갔어. 거기서 이런 피시앤칩스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팔아요. 그거 샀다? 그래서 이제 해변을 걸어가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갈매기가 알겠다. 갈매기가 날라와서 막 초매치기 해갔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알만하다. 바닥이 엎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 세상에. 한 입도 못 먹었어. 제가 그대로 갈매기를 싫어해요. 알만해. 내 피시앤칩스를 가져간 도둑놈.